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빼기 놀이. 저기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있네요. 해리진 문이 고장나서 봤더니 문고리가 빠져있었던 거야. 얘들아! 뽀로로! 크론이구나! 안녕! 안녕! 우와! 예쁜 풍선이다! 크롬, 그거 나 하나만 줄래? 크롬, 하나 주면 내가 나중에 또 불어줄게. 크롬 고마워. 풍선이 날아가 버렸네. 풍선 두 개에서 하나가 날아가면 몇 개가 남은 거야? 두 개에서 한 개가 날아가면 다들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럼 내가 알려주지. 문제가 있으면 풀어봅시다. 생각해보면 나는 야똑똑 박사. 이름은 에디. 어디 알아볼까요? 두 개의 풍선 중에 한 개가 날아가면 하나가 남았네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 물고기 세 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없어지면 몇 마리가 남죠? 아, 알았다. 저요. 물고기 세 마리에서 한 마리가 없어지니까 1, 2, 두 마리가 남았어요. 맞았어요. 그럼 물고기 세 마리 중 두 마리가 없어지면 몇 마리가 남을까요? 제가 말할게요. 세 마리 중 두 마리가 없어지면 한 마리가 남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물고기 세 마리 중에 세 마리가 다 없어지면 몇 마리가 남죠? 제가 말할게요. 세 마리에서 세 마리가 모두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0입니다. 오, 잘했어요, 뽀로로. 그럼 다음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동차 네 대 중 한 대가 없어지면 몇 대가 남을까요? 자야. 로디, 대답해봐요. 자동차 네 대에서 한 대가 없어지면 1, 2, 3, 세 대가 남습니다. 오, 맞았어요. 그리고 자동차 네 대에서 두 대가 없어지면 두 대가 남는 거지요. 또 4에서 3을 빼면 1이 남고 4에서 4를 빼면 0이 됩니다. 와! 로디 대단해. 잘했어요, 로디. 네. 그럼 빵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았을까요? 저요! 아, 뽀로로! 짜잔!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먹으면 1, 2, 두 개가 남아요. 맛있다!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를 먹으면 한 개가 남아요. 그리고 다섯 개 중에서 그래, 마지막은 크롱 보고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 그래, 크롱이 해봐. 빵 다섯 개 먹으면 없다. 그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이에요. 잘했어요, 크롱. 그럼 오늘 배운 걸 노래로 불러볼까요? 4에서 1을 빼면 3, 4에서 2를 빼면 2, 4에서 3을 빼면 1, 4에서 4를 빼면 0. 빼기 놀이를 해봐요. 1, 2, 3, 4, 5, 5에서 2를 빼면 3, 5에서 2를 빼면 3, 5에서 3을 빼면 2, 5에서 4를 빼면 1, 5에서 5.
볼을 빼냈냐? 모두 잘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뽀로로와 친구들이 숲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얘들아, 눈이 많이 내리는데 그만 돌아가자. 그래, 돌아가자. 친구들은 눈이 많이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벌써 눈이 많이 쌓여서 걷는 것도 쉽지 않네요. 버비야, 더 못 가겠어. 그럼 그럼 벌써 다리지. 뭔가 오는 것 같은. 얘들아, 이 목소리는. 얘들아, 얘들아. 물론이지. 이 차의 성능을 한번 보여줄까? 좋아, 그럼 갑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가요? 걱정하지 마. 난 걱정 안 해. 조심해! 에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불도저가 빙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긴 위험한 곳인데? 봤지? 이 정도 문제 없다고! 봐! 눈도 그쳤어! 이런! 위험해요! 내가 길을 알아. 다행히 모두 무사히 포비의 집에 도착했어요. 재밌는 여행이었지. 뭐가 재밌어? 이건 아주 아주 위험한 여행이었어. 아까 조심하라고 했지.
에디 위험했어. 정말 조심해야 해, 에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오늘 뽀로로와 친구들이 에딘의 집 앞에 모였어요. 무슨 일일까요? 이건 내가 새로 개발한 일기예보 기계야. 일기예보 기계? 로디, 시범을 보여줘. 알았어. 어디 한번 볼까? 이건... 그게 뭔데? 밤에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아. 바람이 많이 불 거라는 에디의 말에 친구들은 불안했습니다. 됐어. 확실히 잠궜으니까 안심하고 자도 돼. 보비야. 응? 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일 없을 거야. 염려 말고 자, 해리야. 보비는 해리를 달래고 불을 껐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됐습니다. 아차! 바람이 많이 불 거라더니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에디야! 안녕, 너희들 왔구나. 졸려. 한낮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었던 거야? 어젯밤에 바람이 너무 불어서 한 잠도 못 잤거든. 바람? 우리 집 앞엔 하나도 안 불었는데. 그럼 그냥 우리도. 그래? 이상하네. 그럼 오늘 날씨는 어떨지 볼까? 그럴까. 오늘 밤에는 눈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정말 눈이 오는 거 맞아? 믿어도 돼? 정말 온다니까. 친구들은 에디의 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밤이 됐어요. 하지만 뽀로로와 크롱은 쉽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도, 패티도, 코비와 해리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아침이 됐어요. 상쾌한 아침이야. 그런데 눈이 많이 온다더니 하나도 안 왔네. 정말? 너희 집 앞에는 눈이 왔어? 아니, 루피 너는? 우리 집 앞에도 안 왔다니까. 얘들아, 안녕. 다들 여기 있었네. 아침부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희 집 앞에는 눈이 많이 왔어? 안 왔는데. 우리 집 앞에도 안 왔어. 우리도. 그럼 에디가 거짓말을 한 거야? 이럴 게 아니라 에디네 집에 가보자. 친구들은 모두 에디네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의 집 앞에는 눈이 많이 내렸나 봐요. 에디가 눈을 치우고 있네요. 어떻게 된 거지? 얘들아! 너희 왔구나! 캥! 여긴 내가 다 치웠어. 일단 잘 타. 근데 여긴 눈이 안 왔네. 여기만이 아니야. 우리 집 앞에도 눈이 안 왔어. 우리도. 이상하네. 기계가 고장났나? 고장났나. 로디, 다시 한번 해볼래? 그래. 눈이 올 거라는데. 그것도 지금 당장. 뭐?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눈이 내린다니까 말이 돼? 그럼. 정말 눈이 내린다. 우와. 그런데 우리 앞에는 안 내리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쪽으로 피하자. 눈이 로디를 쫓아다니는 것 같다. 어떻게 된 거지? 다시 살펴보자. 이번에 번개가 칠 거라는데. 번개가? 돌아가자. 아주 많이 내릴 것 같아.
친구들은 눈을 피해 온 산을 뛰어다녀야 했답니다. 로디는 야광! 맑고 상쾌한 날이에요. 에디와 로디가 밖에서 놀고 있네요. 아싸! 아차! 뿌릉, 뿌릉. 응? 로디야! 응? 그 공 좀 던져줄래? 응, 알았어. 자. 으쨔. 으쨔. 어? 로디! 응? 우리 공놀이 하자. 공놀이? 어, 받아? 응? 내가 공을 던지면 그걸로 받으면 돼. 이걸로? 응. 알았어. 로디 준비됐지? 응. 자, 간다. 자. 처음 해보는 놀이여서 로디는 공을 잘 받지 못하네요. 조심해야지. 로디 공을 던져줘. 응. 자. 그렇지. 이번에 잘 받아봐. 으차. 으이구야. 조심하라니까. 자, 공을 다시 던져줄래? 어, 잠깐. 공을 굴리지 말고 세게 던져봐. 세게. 그래, 세게. 알았어. 자, 간다. 어? 아휴, 로디 공을 정확하게 던져야지. 이렇게. 우와, 정확하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그리고 세게 던져봐. 자, 간다. 에디, 뭐 하는 거야? 로디하고 공놀이 하고 있었어. 공놀이? 공놀이? 야, 재밌겠다. 나도 좀 해보자. 어? 어? 너도 어디 당해봐라. 그렇죠. 됐다. 로디, 내가 공을 던질 테니까 받아봐. 알았어. 으차. 받았다. 자. 잡았다. 오, 예. 어? 로디가 공을 잘 던지네. 정말? 자. 잠깐. 아. 어. 로디가 공을 던지면 내가 쳐볼게. 공을 친다고. 좋아, 로디. 던져봐. 자. 알았어. 간다. 간다. 야, 큰 소리 치다니. 좋아.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로디, 다시 던져. 다시. 알았어. 간다. 야! 맞지? 근데 공이 어디 갔지? 에디, 괜찮니? 이번에야말로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어. 던져봐. 좋아, 로디. 세 개 던져. 세 개. 그래, 있는 힘껏 던져. 내가 다 쳐줄 테니까. 알았어. 로디는 힘껏 공을 던졌어요. 이런, 네디가 공에 맞았어요. 제대로 던져야 할 거 아니야. 그래? 로디, 이번에 내가 공을 던질 테니까 네가 한번 쳐봐. 내가 쳐보라고? 로디, 너도 당해봐라. 자, 이럴 수가. 로디야. 좋아, 다시 던질 테니까 또 쳐봐. 또 알았어. 좋아, 이번에 세 개다. 에디, 또 던져줘. 또? 잠깐만, 도망가자. 던져줘. 이제 야구.
놀이 대신 술래잡기 놀이가 시작됐네요. 이렇게 에디가 있어서 로디는 행복하답니다. 에디의 노래! 친구들이 에디의 집으로 놀러 가고 있어요. 비행기도 뚝딱뚝딱 즐거운 발명아, 우주선도 뚝딱뚝딱 재미있는 발명아, 여기에서 쩍쩍 저기에서 쫙쫙쫙쫙. 로디 엄마 꺼. 들어와. 안녕. 어서 들어와.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어? 무슨 소리? 에디 노래 소리 같았는데? 노래? 맞아, 이거야. 우리 오랜만에 에디 노래 좀 들어볼까? 그래, 에디야 부탁해. 난 노래 잘 못하는데. 밖에서 들으니 잘하는 것 같던데 한번 불러봐. 그래. 그럼 불러볼까? 로디? 마마마 마마마 멋쟁이 우후, 에에에 에디는 멋쟁이 우후, 누구나 좋아하는 멋쟁이 발명아, 누구나 사랑하는 멋쟁이 에디, 여기에서 착착 저기에서 또 착착착. 말해라. 내가 노래 안 한다고 했잖아. 다시 하면 잘할 거야. 다시 해봐. 난 못한다니까. 다들 듣고 싶어해. 그랬지? 정말? 뭐, 좀 그렇다면. 마마마 마마마 멋쟁이 우후, 에에에 에디는 멋쟁이 우후, 누구나 좋아하는 멋쟁이 발명아, 누구나 조금 불안해지는데. 멋쟁이 에디.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에디? 에디는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창피하고 속상했습니다. 에디, 친구들이 돌아간대. 우린 그만 가볼게. 잘 가.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그런데 뽀로로와 크롱이 다시 에디의 집으로 오고 있네요. 다시 불러보자 에디. 그래? 싫어. 아까 재미있었잖아. 다시 불러보자. 창피해. 다시 노래 부르지 않을 거야. 다시 아침이 됐습니다. 에디야! 에디야! 안녕 장꾸러기. 안녕.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오늘 뽀로로네 집에서 파티하기로 했거든. 같이 가자. 파티? 그래서 에디와 로디는 루피와 함께 뽀로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뽀로로 들어와. 어서 와. 다들 와 있었구나. 와, 음식도 있네. 해리와 내가 생선 요리를 해왔어. 난 마실까? 난 샌드위치 준비했어. 난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노래를 부르면 되지. 자, 하나, 둘, 우리가 무대를 준비했어. 우릴 위해 노래를 불러줄래? 지난번 그 노래 엄청 재밌었어. 나 노래 못하는 거 알잖아. 에디야, 우린 네 노래를 듣고 싶어. 어제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줘. 알았어, 로디. 짜잔. 마마마 마마마 멋쟁이 우후, 에에에 에디 멋쟁이 우후, 비행기 노래 뚝딱뚝딱 발명아, 우주선 노래 뚝딱뚝딱 재미있는 발명아, 여기에서 가자 저기에서 퍼버려. 사랑해요 멋쟁이 발명아, 우리 모두 날 사랑해.
뽀로로와 친구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숨었지? 여긴 절대 못 찾을 걸. 찾았다, 뽀로로. 이제 에디만 찾으면 되지. 어디? 응? 저기가 수상해. 가볼까? 여기 있나? 찾았다, 에디. 야호! 자, 다 찾았어. 그럼 술래를 다시 뽑아야겠다. 코가 간지러. 감기 걸린 것 같은데. 크랑크랑. 에디, 그만하고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 친구들은 에디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눕는 게 좋겠어. 아무래도 감기약을 먹는 게 좋겠어. 감기약? 감기약은 정말 불편해. 그래도 약을 먹어야 낫지. 불쌍한 애기. 애기야. 근데 그거 뭐야? 감기에는 따뜻한 우유가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 자. 고마워. 내가 소금을 좀 넣었거든. 소금? 감기에 좋대. 자. 자, 잠깐만. 내일 아침이 되면 틀림없이 나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너희들 왔구나. 소금이 좀 모자랐나? 잠깐! 내가 마법의 감기약을 만들어 볼게. 마법의 감기약? 꾸리꾸리통통통, 꾸리꾸리통통통. 나와라, 마법의 약! 그렇지. 마셔봐, 에디. 잠깐만. 널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앞집에서 하는 로봇 이름은 로디라지요. 옆집에서 하는 로봇 이름도 로디라네요. 뒷집에서 하는 로봇 저건 춤추는 약이었구나. 좋은 생각이 있어. 약은 절대 안 먹어. 약은 싫어. 이번에 싫어. 약이 아니야. 그래? 운동을 해서 땀을 내는 거야. 운동을 하자고?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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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에디 넌 더 달려야 해. 그래야 감기가 낫지. 그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에디는 계속 달려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때? 이제 감기가 나은 것 같지 않니? 좀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에디의 감기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에디가 나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내일 집에 있는 감기약과 주사 가져올게. 주사라고? 일어나지 말고 그냥 누워있어. 에디야, 잘 쉬어. 잘 쉬어. 저녁이 돼 친구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주사를 놔보실까? 안 돼! 자, 감기가 나으려면 찾았다. 우선 따뜻한 차를 마시란 말이지. 다음 날 아침이 돼 친구들이 또 에디를 찾아왔습니다. 에디야! 에디야! 대답이 없네. 에디야! 에디가 없어. 아침부터 어디 간 거지? 그러게 말이야. 에디야! 에디 찾았어! 그래? 안녕, 너희들 왔구나. 거기 있었구나. 몸은 좀 어때? 감기가 다 나은 것 같아. 이제 다시 건강해. 아직 안 나았네. 주사 맞으면 나을 거야. 아니야, 더 괜찮아. 아직 안 나은 것 같은데 뭐. 괜찮다니까.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런데 에디가 저렇게 잘 뛰는 걸 보니 다시 건강해진 것 같네요.
꼬마용 통통이가 친구들에게 마법을 보여준다는데 어떤 마법일까요?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선인장이 오르골로 변했어요. 통통아, 이걸로 시계를 만들어줄래? 시계? 좋아!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그대로잖아. 왜? 너, 네가 시계가 됐잖아. 무슨 소리야? 어?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우와! 이번에는 오뚜기다! 안 되겠다.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난 이제 집에 돌아가 봐야겠다. 됐다. 가자. 얘들아 안녕. 통통이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 해리, 해리가 안 보여. 해리요? 정말 해리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다 왔다. 저도 가끔 실수를 한답니다. 아까도 실수했잖아. 응? 안녕.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지만 마법은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내 마법은 드래곤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마법으로 내 힘을 강하게 해줄 수는 있지? 어디 보자. 그래, 여기 있다. 꼬리꼬리 통통통, 꼬리꼬리 통통통, 변해라! 그대로잖아. 옆에 있는 구슬을 들어봐. 이걸? 어디? 정말 해리가 힘이 세졌어요. 이제 넌 세상에서 가장 힘센 새가 된 거야. 그래? 좋았어!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고마워, 통통아. 안녕!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새란 말이지. 다 왔네. 으차, 으차. 아이고, 하나는 박았고. 보비야. 어? 해리, 어디 갔다 온 거야? 아까 안 보이던데. 아까? 그것보다 내가 도와줄게. 고맙지만 넌 망치를 들지도 못하잖아. 아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 자, 갑니다. 이런 문이 부서져 버렸네요. 힘이 좀 셌나? 이건 그냥 네가 하는 게 좋겠다. 아하자! 으자! 공차게 하는구나. 나도 같이 하자. 해리구나. 넌 그 공을 찰 수도 없을 텐데. 그럴까? 내가 한번 보여줄게. 힘이 좀 셌나? 난 그만 가봐야겠다. 시소가 안 움직이네. 그러게. 얘들아, 나도 같이 타자. 마침 잘 됐다. 우리 쪽으로 타면 되겠다. 응, 그래. 고마워. 해리론 안 되겠어. 자리를 좀 바꾸자. 아니, 안 그래도 돼. 갑니다. 난 그만 가봐야겠다. 해리가 기분이 좋아 보이질 않네요. 해리야! 통통아. 어때? 힘이 세지니까 기분이 좋아? 해리는 힘이 센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 원래대로 되돌려줄래? 원래대로? 그런데 주문이 꼬리꼬리 통통통, 꼬리꼬리 통통통, 변해라! 이게 뭐야? 아니구나. 그럼 꼬리꼬리 통통통, 꼬리꼬리 통통통, 변해라! 그렇게 통통이는 밤늦게까지 주문을 외우고 또 외워야 했답니다.
저기 뽀로로의 집 앞에서 친구들이 놀고 있네요. 지는 사람이 술래야. 얘들아. 통통이다. 안녕. 통통이는 땅에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넘어지는데요. 안녕. 여긴 좀 미끄럽구나. 괜찮아. 넘어져서 아프겠다. 그래도 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나도 한번 날아보고 싶다. 날고 싶다고? 그럼 언니 그래 날게 해줄게. 날게 해준다고? 나를? 그렇다니까. 지금 당장 날고 싶어? 좋았어.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변해라. 우와. 정말 떠오른다. 통통아,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려갈 때? 그건 안 나와 있는데. 뭐? 이게? 그럼 어떻게 내려가? 글쎄. 뭐? 빨리 내려오는 마법을 찾아봐. 통통아, 우선 이 마법부터 좀 풀어줄래? 아, 그럴까? 아, 어? 그래.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변해라. 우와. 고기가 커지고 있어요. 어? 마법이 풀렸나? 떼끼 떼끼. 날아간다. 고기야. 해리 힘들지? 조금 내가 노래를 불러줄 테니까 힘내.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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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밤. 해리 제발. 다른 곡으로 해줄까? 아니야. 통통아 빨리. 알았어. 꼬리꼬리 통통통 꼬리꼬리 통통통 변해라. 아, 고장인가? 고장이라고? 친구들도 같이 하늘로 떠오르고 있어요. 내려오는 마법, 내려오는 마법. 포비와 친구들이 벌써 높이 날아가 버렸어요.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날아가게 됐어. 미안해. 아니야, 뽀로로와 통통이가 구해준 거야. 나 무서워. 친구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정신들 차렷게. 내가 땅에 데려다 줄게. 보비야. 뽀로로. 아래로 내려가려면 네 몸에서 천천히 바람을 빼야 한대. 바람이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재채기를 해봐. 아차. 됐다. 애취! 재채기가 안 나와. 마! 그럼 방귀를 껴봐! 방귀? 그건 자신 있어! 방귀를 낄 때마다 포비의 몸은 점점 작아졌어요. 야호! 원래대로 돌아왔다! 다행이야! 자, 돌아가자! 거미,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미안해. 아니, 괜찮아. 덕분에 하늘을 날아볼 수 있었잖아. 뭐, 다시 날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꾸리꾸리 통통통. 통통이는 마법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네요. 통통통. 어디 있지?
뽀로로와 크롱이 사이좋게 공놀이를 하고 있네요. 아, 미안. 다시 간다. 아, 미안해. 일부러 그랬지. 크롱은 언덕을 넘어 집으로 도망갔고 뽀로로도 쫓아갔어요. 크롱도 일부러 내 머리에 공을 찼지. 어? 공? 뽀로로와 크롱은 놀이터에 공을 놓고 온 것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공은 보이지 않았어요. 공을 찾고 있는 중이야. 분명히 근처에 있을 텐데. 공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찾아줄게. 정말? 자, 시작해볼까. 로디, 돋보기, 돋보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저기가 수상해. 다 위층이다. 어? 그것은? 어? 뭔데 뭔데? 범인을 찾았어. 범인은 바로 통통이야. 통통이? 통통이가 와서 공을 방울로 변신시킨 거야. 이게 바로 그 증거지. 어? 이건 패티의 방울인데? 이제 패티를 찾으면 되겠군. 로디 쌍안경. 여기. 어디? 찾았어. 출동! 출동! 좋아, 출동! 왔다. 근데 패티가... 저기 있다! 저기야, 저기! 아, 상쾌해. 안녕. 드디어 잡았다. 잡아? 뭘? 너 오늘 놀이터에 간 적이 있었지?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놀이터에서 이걸 찾았거든. 아, 내 방울이네. 아까 잃어버렸었는데 찾아줘서 고마워. 아이, 뭘. 아니지. 혹시 놀이터에서 공 본 적 없어? 공? 못 봤는데? 그럼 그 방울이 왜 떨어졌지? 글쎄, 어쩌면 포비를 도와주다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 버비? 어, 그랬었구나. 그래, 버비야, 버비. 로디, 쌍안경. 쌍안경. 찾았다. 출동! 그래, 출동. 다 된 것 같은데. 안녕, 에디. 어, 너희들도 다 왔구나. 버비, 혹시 너 공 못 봤니? 공? 응, 여기서 잃어버렸어. 크롱이 찬 공을 내가 여기에서 맞았는데 그 공을 찾을 수가 없어. 여기에서? 어디를 맞았어? 어, 머리에. 이렇게? 어. 그렇다면? 아,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아. 찾았다. 자. 아이고, 거기 있었구나. 고마워, 보비야. 쉽게 찾아서 다행이야. 쉽게? 그래도 에디 덕분에 패티 방울도 찾았는걸. 이것으로 사건이 해결된 건가? 해결된 건가? 보비가 공을 찾아냈지만 에디도 수고했어요.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에디는 뽀뽀와 삐삐의 우주선을 고쳐주기로 했답니다. 좋아. 됐다. 야호! 다 고쳤어. 고쳤다니까. 삐삐 한번 조정해봐. 어? 알았어. 우리별로 돌아갈게. 뽀뽀 삐삐는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잖아. 잘가.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뽀뽀 삐삐와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친구들 안녕. 뽀뽀 삐삐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내가 만든 과자야. 너희들 이거 좋아하잖아. 뽀삐 고마워. 잘 먹을게. 과자 먹고 싶으면 또 놀러와. 안녕. 안녕. 뽀뽀와 삐삐가 탄 우주선은 우주로 떠났습니다. 안녕 뽀뽀. 안녕 삐삐. 우주선은 삐뽀별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뽀뽀와 삐삐는 그리운 친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저런, 루피의 과자가 금세 동이 나버렸네요. 잘 갔겠지? 그럼. 뽀로로와 친구들이 루피의 집에 모여 있군요. 뽀뽀와 삐삐는 잘 지내고 있을까? 잘 있겠지. 근데 좀 심심하지. 심심해. 크락. 크락 크락. 뽀뽀 삐삐 삐삐 뽀뽀. 크락. 어? 저건 뽀뽀 삐삐다. 돌아왔구나. 잘 왔어. 고마워 버러러. 얘들아. 다 밖에 나와. 우리 삐뽀별의 친구들이야. 아, 그건 너희가 먹은 과자는 모두 루피가 만든 거야. 왜? 무슨 일이야? 루피가 만든 과자가 제일 맛있대. 정말? 잠깐만. 과자 먹고 싶은 친구. 루피의 과자는 정말 대단하군요. 뽀뽀와 삐삐를 다시 만나게 해주고 새로운 삐뽀별 친구들까지 만나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래도 고마워 친구야.
아침이 됐어요. 저기 뽀뽀와 삐삐의 우주선이 보이네요. 뽀뽀가 우주선을 고치고 있어요. 아, 잘못 고친 거 아니야? 아, 그래도 날 수는 있을 거야. 아, 맞지. 와우. 네가 해볼래? 내가? 저 몰라. 봐봐, 틀림없이 고쳤겠지. 그럼 좋아. 봐봐. 엄청 빠르겠잖아. 이상하네. 뽀뽀다. 뽀뽀, 삐삐. 봐봐. 안녕. 여긴 정말 신기하다. 응? 저건 무슨 나무야? 우주나무야. 응? 잠깐 기다려봐. 응? 자. 우와! 자, 이번에는 다른 걸 보여줄게. 빛이 없어지면 나무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어두워지면 나무에서 빛이 나와 주위를 밝혀줘. 우와, 우주다! 저 별들 중에 뽀뽀와 삐삐가 살던 별도 있을 텐데 가고 싶지 않아? 가고 싶어. 웨이팅! 어차! 잠깐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를 불러줄게. 노래? 뽀뽀삐삐, 우주선을 고쳐보자. 내가 해볼게. 이거. 너 정말 고칠 수 있어? 그럼, 이래봬도 척척박사라고. 자, 다 된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조정하는 거지? 가자. 우주선이 떠올랐어요. 그럼 시험 비행을 해볼까? 우주선이 산에 떨어졌어요. 너희들 괜찮니? 뭐가 문제였지? 좋아, 다시 해보자고. 에디야, 다 고쳤어? 응, 좀 더 고쳐야 해. 에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될 때쯤 에디는 우주선 수리를 끝냈습니다. 다 고쳤다. 정말? 그럼 다시 한번 시운전 해보자. 어쩐지 이번에는 좀 불안한 걸. 이번에도 우주선이 눈 위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우주선이 망가졌어. 뽀뽀 삐삐, 정말 미안해. 우주선을 고쳐주고 싶었는데. 아니야,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서 정말 고마워. 그래도 못 고쳤잖아. 그래서 좋은 친구들과 더 오래 있게 됐잖아. 맞아. 다음에 우리가 힘을 모아 꼭 고쳐줄게. 고마워. 우주선은 망가졌지만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별들은 더욱 빛났답니다. 이상한 기계! 드래곤은
슈퍼 로봇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슈퍼 로봇은 불을 피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와 멋있다. 안녕. 이띠가 샌드위치를 만들었어. 이거야. 다들 맛보라고 가져왔어. 샌드위치?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 자, 드세요. 맛있다. 최고야. 맞아. 고마워, 얘들아. 이 샌드위치 정말 맛있다. 아... 잠깐! 포비야, 샌드위치 잠깐만 줘볼래? 그래? 이건 내가 만든 만능 복제 기계야. 이걸로 샌드위치를 더 만들어줄게. 만능 복제 기계? 잘 봐. 이렇게 샌드위치를 넣고. 자, 이건 방금 넣었던 샌드위치고. 짜잔! 또 하나의 샌드위치입니다. 정말 샌드위치가 또 하나 만들어졌어요. 또 생겼어. 뭐 이 정도 가지고. 먹어도 되냐고? 또 만들면 되니까. 이런, 샌드위치가 사라졌어요. 이게 고장났나? 그럼 이건... 잠깐! 내가 이걸 고쳐서 샌드위치를 여러 개 만들어서 나눠줄게. 정말 고칠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우리 갈게. 잘 있어. 잘 가. 다 갔다. 좋아. 빨리 기계를 고치자고. 다 고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자. 어디? 자, 샌드위치가 두 조각이 됐고. 어디야? 성공이다! 성공이야! 성공이라고! 로디, 어디 갔지? 로디 성공이야! 어디 있는 거야? 크롱이 에디의 집으로 가고 있네요. 크롱이 둘이 됐어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거야? 그럼. 뽀로로는 크롱들을 데리고 에디네 집으로 갔습니다. 너희들!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그 크롱이 둘이잖아. 네 기계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됐대. 아, 그렇다면 염려 마. 이럴 때 대비해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게 만들었거든. 정말? 일단 둘 다 안으로 들어가. 염려 마. 금방 끝나니까. 끝났어. 어때? 간단하잖아.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된 거야? 오히려 더 늘었잖아. 그러네. 다시 해보자. 자, 냅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 자, 빨리.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에 크롱이 원래대로 돌아왔군요. 됐지? 정말 다행이야, 크롱. 내가 원래대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잘못했으면 다칠 뻔했네.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이번엔 에디가 둘이 됐네요. 그러네.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